저희는 오늘 미래 세대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기 전에 전 세계 10대, 20대 분들께 지난 2년은 어땠고 또 지금은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어떤 대답들이 있었는지 진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 좋은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지난 2년은 사실 저도 당혹스럽고 막막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는데 그렇더라도 Let's live on, 지금을 잘 살아가자 라고 외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가장 다양한 것을 도전할 수 있는 시기에 멈춰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솔직히 처음에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 억울하셨을 겁니다. 나는 어제와 똑같은데 한순간에 평행세계에 온 것처럼 세상이 변해버렸으니까요. 그렇네요. 근데 지구에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 불안감이 들어서인 걸까요? 방금 우리가 애도해야 했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봤는데 지구에 대한 애도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네요. 기후변화가 중요한 문제라는 건 다들 공감하시지만 어떤 게 최선의 해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단정지어 말하기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준비하는 동안 저희가 알게 됐던 것은 환경 문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또 전공으로 택해서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이고 거기서는 우리들이 채워갈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맞을지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계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 너무 어둡게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을 위해 직접 고민하고 노력하고 길을 찾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우리가 주인공인 이야기의 페이지가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엔딩이 정해진 것처럼 말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는 준비가 됐더라도 세상이 멈춰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고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랬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10대, 20대들을 코로나 로스트 제너레이션으로 부르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장 다양한 기회와 시도가 필요한 시기에 길을 잃게 되었다는 의미에서요. 그런데 어른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을 잃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사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친구들과 만남을 이어가고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또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네,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었다기보다 새롭게 용기 내고 도전 중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로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웰컴 제너레이션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린 것 같습니다. 변화에 겁먹기보단 웰컴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걸어나가는 세대라는 의미에서요.